자, 우리가 예제를 열도록 할게요. 파일의 오픈에서요. 예제가 바탕화면에 있어요. 필요하시면 가져가셔도 되겠고요.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수업 예제라는 거 찾아보세요. 수업 예제. 포토샵. 포토샵이라는 부분 찾아 들어가세요. 그러면 기초 문제, 실습 예제, 심화 문제 세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심화 문제 우리가 실습했고요. 기초도 했거든요. 심화 사실 할 차례였었어요. 그래서 심화로 들어가는 거고요. 샘플에서 샘플로 들어가세요. 1-2번 들어가세요. 1-2번. 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브러시 작동하는 걸 했었는데, 브러시가 원래는 브러시가 여기 전경 색깔로만 색이 들어가요. 절대로 배경색은 안 되는데, 또 설정을 되게 해놓으면 될 수도 있어요. 설정을 만지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안 꺼냈어요? 심화 문제 찾아가서요. 심화 문제 샘플에 1-2번. 심화 문제 샘플에 1-2번.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에요. 바탕화면에요. 저기, 거기, 오른, 왼쪽에 바탕화면, 그래서 수업 예제, 에서 거기서 포토샵 찾아가면 있어요. 심화 찾아보세요. 심화. 샘플에, 없어요? 전경색은요, 밑에 풀부터 할 건데요. 전경색은 약간 초록색 중에 살짝 어둡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전경색은요, 그다음에 배경색이라고 아까 흰색 있었잖아요. 백그라운드 컬러. 흰색, 그거는, 약간 노란색에 가까운 연두색이라고나 할까? 노란색에 가까운 연두색이라고나 할까? 그렇게 설정을 해놓을게요. 이렇게 좀 약간 대비가 돼야 이렇게 할때 알록달록하게 나오게. 지금 이게 밑에 풀이 있잖아요. 밑에 풀 어떤 그런 느낌 나게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해보려 그래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왼쪽에서요. 브러쉬라고 아까 사용했잖아요. 브러쉬 누르면 아까 옵션 만지는 거 있었잖아요. 그 옵션 들어가시면은요, 얘도요, 이렇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누르면요, 막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뭐 넓게? 넓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이렇게 끄집어내 보세요. 아, 그것도 되는데, 그것도 알려드릴까요? 지금, 브러쉬 모양이 너무 조그맣게 보이는 거야. 큼지막하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요, 동그라미에 삼각형 화살표가 있어요. 그거를 누르면요. 체킹이 small thumbnail에 체킹 돼 있어요. 그걸 large thumbnail로 바꾸면 커져요. 자, 밑에 쪽에 보니까요. 밑에 쪽에 밑에서 네 번째인가? 거기 보니까 134라고 적혀 있는 무슨 풀 모양이 하나 있어요. 134라고 되어 있는 풀 모양을요,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 해서 드래그 하면 끝났는데. 드래그 하면 끝나요. 아쉬운 대로. 아쉬운 대로. 근데요, 이 브러쉬가요, 너무 어떤 사람은 아 너무 조그맣다 좀 크게 안 되나 이렇게 궁금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어디서 하시냐면요, 아까 그 134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요 부분에 숫자가 있어요. 마스터 디아모터 134pt. 이거 뭐라 그래, 슬라이더라고 불러? 이거 이렇게 드래그 드래그 하면 커져요. 숫자가 커지면 커지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정경색밖에 안 된다며. 근데 배경색이 되려면 무슨 설정을 만지는 거라며. 그게 지금 그렇게 돼 있다며. 뭐 어디 가서 만진 거 그런 거 확인 어디 가서 하나 궁금할 수 있어요. 그거 어디서 하냐면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옵션에요. 옵션에요. 옵션에 맨 끝에 가면요. 무슨 네모난 거 있어요. 뭐 목록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이름이 토글이에요. 토글 더 브러시즈 프리세트 뭔가요? 이름이 정확하게 토글 더 브러시 프리세트 브러시즈 프리세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눌러요. 그럼 뭐가 튀어나오는데 체크가 돼 있잖아요. 체크돼 있는 거 하나씩 뭐 이렇게 체크를 클릭하면 체크가 지워지니까 그거 누르지 말고요. 체크 옆에 영어 글자를 누르는 게 좋아요. 체크를 누르면 해제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영어 글자 누르세요. 체크 옆에, 체킹 옆에. 체킹 옆에 영어 글자를 누르면요. 하나하나마다 설정이 다돼 있어요. 다 설정돼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요. 그런 게 조합이 돼서 지금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랍니다. 그런 거랍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월요일날 했었어요. 근데 좀더 해야 돼요,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끝냈는데, 좀 시간이 되니까 우리가 수업이요, 9시 한 50분경? 9시 50분에서 10시 사이에 끝날 거예요. 자, 해보겠는데요. 이건 다시 집어넣을게요. 이게 여러분 봤다시피요. 이게 붓 3개 들어있는 것 같은 거. 그거 누르면은 얘가 튀어나와요. 아까 여기서 나왔다 들어갔다. 아까 그죠? 여기서 나왔다 들어갔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뭐할 거냐면요. 단풍잎이 여기서 막 흩날리는 느낌 나는 것도 할 거예요. 단풍 모양도 아까 134 옆에 단풍이 있었어요. 단풍 잎사귀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 하려면 색깔을 바꿔야지. 초록색은 좀 아니야. 단풍은 좀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이게 좋거든요. 그래서 정경색은 빨간색하고 배경색은 약간 노란색 할까? 너무 빨간색은 좀 그런가? 맞아요.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세요. 해가지고 설정을 해놓고요. 설정을 해놓고 아까 134라는 거 옆에 74라는 게 그거거든요. 이것도 74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마음에 안 들면 아까 그뭐뭐뭐 이렇게 숫자 74PT 그 슬라이더 그거 이렇게 조절하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조절하면 되니까 조절하면 되고요. 자, 드래그 해볼까요? 드래그. 약간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요. 약간 설정을 한번 볼까요? 취소하고 설정을 다시 한번 볼게요. 설정이 뭐가 문제지? 아, 뭐가 하나 문제가 있네요. 설정을 들어갔는데요. 아까 뭐 요거 누르거나 요거 누르면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너무 빨갛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칼라 다이나믹이 문제가 있었네요. 칼라 다이나믹 하지가 못해 지금. 0이야 0. 이게 다이나믹 하지 않지. 이게 100이야 다이나믹 하지.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이게 정경색, 배경색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100대야 섞일 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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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아, 이제 좀 괜찮네. 아까 그냥 벌겋게 나와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이거는 저장하지 말고 닫을게요. 저장하지 말고 노하고 닫을게요.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 예쁜 모양, 브러쉬 예쁜 모양 보니까 되게 많아.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거야. 이런 거는 만들어서 쓰는 건 혹시 안 되나? 이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요.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의외로 엄청나게 어렵진 않아요. 엄청나게 어렵진 않고요. 조금 어려워요. 엄청 어렵진 않아요. 할 만해요. 천천히 하면 돼요. 자, 새 문서를 만들어요. 만드는데 700에 400이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브러쉬 모양만큼만 애초에 만들면 편해요. 브러쉬가 지금 우리가 연습이니까 너무 조그마하면 당황할 수 있거든. 그래서 100에 100 할까봐. 100 곱하기 100 하면 너무 큰가? 100 곱하기 100, 오케이.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브러쉬도 등록하고 좀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로 했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하면 쓰면 되니까. 브러쉬 등록할 때요. 브러쉬 모양을 보시면, 브러쉬 아까 거기 보면은 다 검정색이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 검은색으로 등록해야 돼. 빨간색, 노란색 등록하면 안 돼. 못 써먹어. 써먹는데 되게 제한이 많아.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막 빨간색, 노란색 막 해서 난리도 아닌데, 이거를요, 한 번에 클릭으로 검은색이 될수 있어요. 뭐누르냐면,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요거. 바로 위에 하얀색, 검은색, 조그만 거 있어요. 그거 클릭하면 바로 검정이 돼요.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디폴트 컬러예요. 디폴트 컬러로 세팅하는 거예요. 전경색은 검정색, 배경색은 흰색, 이렇게 해놓는 건데,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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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지금 브러시잖아요. 솔직히. 브러시에서요. 생각해보니까 도화지가 투명해야 됐는데. 그러면요. X 하세요. 닫으세요. 다시 컨트롤 N 하면 그대로 100 곱하기 100이잖아요. 여기 이거 있죠. 화이트 말고 아까 트랜스페어런트 있다 그랬어요. 에이, 좋아. 트랜스페어런트. 이게 투명한 거거든요. 오케이. 투명해요. 이 격자 무늬가 투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투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요. 무슨 우리가 까만색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서 등록할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트 해도 되고 마음대로인데 브러쉬는 바꿔. 그건 좀 아니야. 브러쉬를요. 한13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위에 있는 거. 좀 선명한 거. 어? 선명한 거13 이런 거 더블 클릭하면 돼. 응? 13 더블 클릭 해가지고 뭐 하나 그려 보실래요? 그럼 그거 등록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등록하는 거야, 진짜. 농담 아니야, 진짜. 등록돼요, 진짜. 등록돼요. 그것도 알려드릴까요? 컨트롤 누르고요. 더하기 더하기 하면 어때요? 컨트롤 더하기 더하기. 컨트롤 빼기 빼기. 컨트롤 더하기 더하기. 컨트롤 빼기 빼기. 이런 거 가능해요. 좀 뭐라 그렇게 앵글을 당긴다고 하나? 줌 한다고 하나? 예, 그거. 줌인 이런 거 돼요. 자, 바탕이 투명하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하트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은 다른 거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뭐 각자 뭐 약간 재미나게 하시면 돼요. 자, 저장을 합니다. 파일. 아니야? 뭔 소리야? 에디트. 에디트. 여기에요. 요쯤에 메뉴가 뭐 디파인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없네요.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사람은요, 맨 밑에 쇼 안에서 그래, 쇼 하면 생겨요. 쇼올 메뉴 아이템 누르면 생겨요.
생겼죠? define 두 개 중에 하나야. 근데 아까 우리가 브러쉬 옵션이 뭐죠? toggle the brushes preset 막 이랬잖아요. 바로 그 영어 단어가 여기네. 브러쉬 프리셋이네. 눈치 코치로. 그래서 패턴 얘기는 안 했거든 우리가. 우리가 약간 들어본 건 브러쉬거든요. 그거 눌러요. 이름은 한글로 해도 되고 자기 마음이야. 정희 씨 뭐 문제 있습니까? 뭐 안 됩니까? 예, 에디트에서 쇼 누르고 디파인 중에 브러쉬 프리세트 디파인만 찾아요. 디파인. 예, 이름 뭐 적으세요. 저장 오케이 누르면 저장된 거예요. 그게 저장된 거 떠다니는 거예요. 자, 다시 눌러보세요. 저기 위에 브러쉬 누르세요. 위에. 예, 예. 거기 눌렀죠? 맨 밑에 자기 거 있어요. 대박이죠? 자, 그러면요.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X로 닫으세요. 아, 잠깐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무브 누르실래요? 못 쓰겠다. 자꾸 따라다녀. 무브 누르면 안 따라다녀요. 이거. 무브 누르면 안 따라다녀요. 무브 누르고 닫으세요. 닫고요. 노 하시고요. 노 해도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게 1-2번인가? 1-2번에다가 여러분 그림 그린 게 알록달록하게 돼야 돼요. 지금 그게 돼야 돼. 과연 될까? 브러쉬 눌러서 과연 하면 될까? 검은색밖에 안 될까? 이렇게밖에 안 될걸? 그치. 색깔. 근데 정경색으로밖에 안 될걸? 이게 문제거든요. 슬픈 일이에요. 아주 슬픈 일이에요. 네, 설정을 안 해서 그래요. 자, 아까 설정 이거 여기서 설정하는 거랬잖아요, 이거요. 그죠? 누르세요. Toggle the Brushes Preset 누르세요. 체크 뭐뭐 돼 있었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Shape Dynamic 체크. 아니야. 체크만 하지 말고요. 영어 글자 눌러, 영어 글자. Shape Dynamic 그 영어 글자 눌러서 사이즈 지터 만져보고 밑에 미리 보기 되죠? 네, 밑에 미리 보기 되고 있어요. 사이즈 지터 만져보고 미니멈도 약간 만져봐요. 조금 만져고 앵글 만져보고 돌아가죠. 앵글 만져보고 뭐 그냥 다 만져. 2판 4판이 막 질러 그냥. 막 질러.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우리가 한 건데 우리가 한 거 우리가 망가뜨리고 버리면 되잖아. 지우는 것도 있어. 딜리트 돼. 에? 이거 브러쉬 딜리트 돼. 알려줄게 나중에요. 자, 대충 그냥 막 만졌어요. 고치면 돼. 뭐가 문제야. 고치면 돼. 자, 스케터링도 만지세요. 스케터링 만지고 스케터만 만져도 얘는 뭔가 효과가 나와. 그죠? 그 다음 컬러 다이내믹 100% 이러면 기본 되지 않을까? 기본 할게요. 자, 이제 질러봅니다. 드래그. 오예. 완전 돼요. 아, 너무 심해요? 취소하고 다시 하면 돼. 저는요, 다른 색깔도 들어갔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요, 칼라 다이나믹의 100% 바로 밑에요. 휴 지터 조금 만졌어요. 많이 안 만져 조금 만져 10% 그 정도 만져놨어요. 들어가요. 여기까지 녹화를 끄겠습니다.